치양산의 모습입니다. 아, 바위산. 큰 바위산. 치양산 아래에 봉암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은 보이지 않는데 치양산의 모습이 멋지네요. 치양산 봉암사 일진문 앞에 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 좋다. 경내는 미개방 지역입니다. 스님들이 수도하는 절이라서 일반인에게는 평소에 개방하지 않다가 4월 초파일, 부처님 모신 날 하루만 개방하는 절입니다. 오늘 방문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개방하지 않다가 3년 만에 개방합니다. 계곡물이 정말 맑으네. 아, 저리 보이네. 입구에 왔습니다. 여기 등산객들도 입산이 금지된 계곡입니다. 아, 이제 봉암사로 들어가는 다리네. 용추동천이네, 용추동천. 아,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치양산 봉암사는 신라 홍강왕 5년 879년 지증대사가 처음 지었고 2년 후인 헌강왕 7년 881년에 왕이 봉암사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전합니다. 이 절은 구산 선문 가운데 하나인 희양산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봉암사 극락전에 신라 경순왕이 후백제와의 전쟁에서 피난할 당시에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후 얼마 안 되어 극락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 사라졌는데 고려 태조 18년 935년에 정진국사가 다시 지었다. 조선 세종 13년 1431년에는 기하 스님이 이 절을 고쳐 지었고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금강경 오가 해설이를 썼다. 그후 다시 불이 나서 무너져 건물이 없어졌다가 건종 15년 1674년에 신하 스님이 고쳐지었고 1915년 세육 스님이 법당을 다시 고쳐지어 오늘날에 이른다. 대웅전 앞 연등이고 아 여기는 탑이다. 저 탑이 보물이거든. 봉암사 지증대사탑. 이 탑에는 봉암사를 처음 건립한 지증대사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 현재 봉암사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국보로는 신라 말기의 문신 최치원이 지은 사산비문 중에 하나는 지증대사 탑비가 있다. 보물로는 지증대사 탑, 봉암사 삼층석 탑, 정진대사 탑, 정진대사 탑비, 봉암사 극락전, 목조 아미타 열의 좌상 및 복장 유물, 마예미륵 열의 좌상이 있다. 한편 봉암사는 한국 현대 불교 역사에서 기념적인 의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1947년 10월 봉암사의 스님 10여 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봉암결사는 부처님의 법대로 살자는 정신으로 3년간 다양한 개혁과 실험을 시도했다.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스님들이 봉암사로 모여들었고 1982년 6월 조계종단은 봉암사를 특별수도원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봉암사는 평소에는 참배객이나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부처님 오신 날에만 문을 연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오직 참선과 정진에만 몰두하는 관화선 수행원이 있는 절이다. 바위 굴러 통과해야 돼.
아, 이게 최치원 선생 글씨예요? 어이구, 공양 받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몇백 명 되겠네.